내가 투키랑 그리스나 가는 길이야. 유럽여행은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초반 보름 전쯤에 항공권을 급 구매하게 돼서 완벽한 일정이나 숙소 계획 없이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는 아타티르 소공항. 여기 신공항이어서 그런지 진짜 깨끗해. 좋은데 좋은 게 뭐냐면 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어. 프리패스야. 주소 물어봤어. 거기 친구 생겼어. 아이고, 우리는 끌려고 하는데. 나 공항 셔틀 하반 버스가 크레딧카드로도 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전은 딴 시내에 가서 하려고. 일단 이거는 신용카드로. 저희의 목적지 술탄 아흐메트까지는 트래픽이 없이 1시간 전으로 소요된답니다. 우리 이제 술탄 아흐메트에 도착했어. 그래서 일단 짐 찾았고 우리 캐리어 끌고 이제 우리 숙소로 이동할 거야. 여행 온 것 같아. 여행 온 것 같아. 나 그게 몰라. 이제 가면 될 것 같아. 도시가지라 건물들이 오래되었네요. 그래도 유럽유럽해. 굿모닝. 2일차 아침인데 우리 이스탄불 투어 가는 길인데 나자르 투어라고 나는 그 지역의 역사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어를 신청을 했어. 네, 가이드 따라갑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갈라타투칸데 안에는 안 들어간대요. 우리 이제 튜넬 타고 가고 있는 길이야. 런던이 첫 번째로 생겼고 여기가 두 번째로 생긴 터널이래. 진짜 역사를 좋은 곳이네. 예술인의 거리. 한국으로 따지면 홍대. 아 진짜로. 근데 양쪽으로 그래피티가 장난 아니게 있어.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도넛 모양의 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민 간식인 시미트라는 빵이에요. 이렇게 크림치즈까지 발라서 850원밖에 안 해요. 와 이게 우리 크림치즈 빵 샀어. 시미 이미 한 모금 냠했어. 맛이 어때? 그냥 깨를 통째로 먹는 맛. 바게트 빵에다가 깨 듬뿍 발라가지고 크림치즈 발라 먹는 맛이야. 신랑도 한 입 먹어봐. 바삭해서 괜찮은 것 같아. 깨까지 많이 들어가지고. 갈라타 다리로 보고. 룰루랄라? 자고로 신랑은 온몸으로 표현해야죠. 여기가 도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해주는 갈라타 다리야. 신랑 여기 낚시하는 아저씨들은 외국인들이 거의 생선을 비싼 돈에 사먹기 때문에 이분들은
낚시를 직업으로 낚시를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간다고 하네요. 여기가 열리는 날이래. 경제 개방이 되려면 아주 큰 크루즈가 지나가거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못 넘어가게끔 그럴 때 여기를 열어준다고 하네요. 아이고 좋다. 아 이러니까 여행 오지. 우리 이집트 바다를 가는 게 여기 시장이지. 아. We are born again. 천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 그런 동평이야. 또 이건 수영이래. 로코 맛집. 산세트에 나왔대. 로코 맛집. 기념품은 이스탄불보다는 타 지역이 더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파도키아에서도 많이 구매했어요. 맛있었대? 젤리도 아니고 엿도 아니고 그 중간에만? 맛있어? 아몬드 들어있어. 아 이게 초콜릿도 들어있는 것 같고. 지금 한 25분? 1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타지에서 하수사랑 만나기 친구 됐어요 우리. You grow to be tall. Staring a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but wanting to build up walls. Lift me up in your branches. We can watch the sunrise. 반바지랑 인소매는 안 됩니다. Those that believe that it was worth one more try. Like 머리카락을 숨기기 위해서 스카프를 두르는 거래요. 예배당이라서 예배당으로 사업적인 목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어. 아. 신랑! 신랑 여기 보여? 카페트가 튤립 모양이잖아. 이 튤립 모양인 게 터키 국화여서 그래. 터키 국화. 블루모스크가 첨탑이 6개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 황금이라는 단어랑 6이라는 숫자 터키어로 발음이 되게 비슷하대. 그래서 건축가의 실수로 왕이 황금으로 지어라 라고 했는데 첨탑을 6개로 지어라 로 들은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블루모스크의 첨탑이 6개가 된 거래요. 원래는 4개가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신난 걸까요? 점심시간이래요. 제일 행복한 시간. 지금 우리는 밥 먹으러 가는 점심밥 시간. 먹으러 가는 거야. 아이고 우리 점심은 여기 터키 가정식 맛집이래요. 가이드분이 알려주셨는데 한번 가볼까요? 점심밥 선택은 자유였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모두 터키식 가정식 백반을 먹기로 했어요. 한 자리에 모여 옹기종기. 네 장풍을 받아라. 이게 분수대래. 야네트도 없게 됐어. 봄 안에 있잖아요. 저게 진짜 황금이래. 신라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래. 아 진짜? 이렇게 각 나라의 번호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 찾기 지금. 서울 어딨어? 서울은 특별히 여기다가 하세요. 근데 이거 만들 때마다 가정이에요. 한국을 사랑하는 거니까 지하 거주지를 갖고 있어. 지하 저수지인데 예전에 지하 물창고로 이용하던 곳이래. 여기 지하 저수지에 기둥이 진짜 많은데 기둥 크기가 진짜 다 다른 것 같아. 여기가 사지
거치네. 그러니까 완전 폭발폭발이야.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래요. 그냥 원래 그 그대로를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의 기둥이라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리고 저기 뒤에 사람들이 막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저게 소원이 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건데 장소를 잘못 알고 하는 거래요. 동전을 던져가지고 소원을 비는 거래. 진짜 많지? 예술사가 옆에 누워있어. 이렇게 웃고 있어. 웃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 I lay me down, I lay me down and be alone. 여기 있는 기둥이 다른 신전에서 만들다 남은 기둥으로 세운 거래. 그래가지고 여기는 기둥이 다 틀리게 생겼대. 모양이. 이제 다 보고 나가는 게. 지하 동굴에 오니까 습하고 물기 떨어지고 그래도 이곳만의 약간 터키만의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뭔가 신비하고 오묘해. 묘한 느낌이야. 우리 이제 아야소피아 가는 게 마지막. 한 시간 반 정도 투어하는데 걸린다고 하네요. I am torn, I'm bleeding. 황금으로 만든 거야. Remember their faces, remember their face in home. 소금하고 화산재로 만든 거지. 네 가지. 우와, 멋있다. 16톤이래 저 기둥이. 226톤. 지니의 손자국이래. 아야소피아 2층부터 메모리 에러로 영상이 삭제되어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2층도 개방되어 있으니 꼭 관람해 보세요. 박물관이나 모스크는 휴관일이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어로 친해진 우리는 저녁 식사도 같이 했어요. 이곳은 맥주를 안 팔아서 2차까지 고고! 신랑 어떤가요? 맛이? 너무 맛있어. 겁나게 맛있나요? 일단 분위기가 맛있죠? 이 파이어는? 데코레이션이 남자. 여행의 묘미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느냐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했던 거지? 그런 거지? 나는 나도 행복했다오. 호호호.